저는 핸드폰으로 댓글을 쓰거든요. 그럼 댓글을 쓰고 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 여기가 이게 뭐 다크서클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밥씨 채널이에요. 아, 오늘은 제가 제가요, 그 댓글로 많은 그 질문을 받아요. 그 밥씨는 어찌 그리 피부 관리를 하느냐고요. 저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저는 제 아이한테도 얘기해 주지만 그 예쁜 옷은 언제든지 사 입을 수 있지만 피부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요. 피부가 망가지면 고치는 거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그걸로요. 그 이 올리브 오일이라는 게 그 뭐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짜는 방법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요. 짜는 그 순서가 다섯 번을 짠대요. 이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짜는 것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크리싱 크림 같이 저는 이거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또 지금 약어 가지고 그 이제 그 우선 이제 간단히 이제 얼굴을 만약에 그 이제 화장을 했으면 그 이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리브 오일을 갖고 마사지를 해요. 그냥 마사지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이 뼈와 뼈 사이에 그런 데를 이렇게 혈액순환을 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팔도 이걸 짜갖고 이렇게 맨날 하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제 생각에는 그 제가 언젠가 그 유명하신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 피부는요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피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각질이 생겨서 주름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세수도 하루에 한 번만 하거든요. 저녁에 세수 하루에 한 번씩 할 때 또 요즘에는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왜냐면은 그 선크림을 안 발라도 돼요. 왜냐면 마스크로 다 가려가지고 눈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저녁에는 항상 그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이 목도 이제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제가 정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50번 이쪽 50번 이쪽 50번 그럼 150번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 한다고요. 또 매일매일 그 저는 핸드폰으로 댓글을 쓰거든요. 그럼 댓글을 쓰고 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 여기가 이게 뭐 다크서클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또 이제 제가 그 이제 이 반대손으로 여기를 여기 이렇게 된 데를 반대손으로 따따따따따 50번을 물론 이제 피부가 마를 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킨을 바른다든지 또 아니면 제가 그 올리브 오일로 얼굴을 오일 그 닦아낼 때 샤워하기 전에 꼭 닦아내는데 그때 이걸 해준다. 그리고 이쪽도 50번 해주고 그 50번은 제가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이쪽에는 좀 이렇게 늘어졌는데 이쪽에는 좀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나이 들면은 여기 이렇게 팔자 주름 이렇게 돼갖고 여기 이렇게 주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팔자 주름이 뭔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가 평범하다고요. 저는요 그 이제 그 이렇게 그 뭐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우리가 그 목욕을 하고 나오면요 피부가 아주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잖아요. 그 이유가 그 우리 피부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그 스킨 로션 토닉 워터
그거를 저는 이제 비싼 거 안 써요. 옛날에는 비싼 거 썼지만 요즘에는 비싼 거 안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얼굴을 그거를 막 이제 많이 두드려요. 저는 얼굴을 우리 이 제 얼굴은요 진짜 너무 매를 많이 맞는다랄까 많이 두드려요. 막 여기도 두드리고 그러면은 이 자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동을 아 저희 뽀리가 릴리가 왜 그러나 릴리야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그 자체 내에서 뭐 콜라겐이 형성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물론 뭐 이제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굉장히 이거는 저는 그 이제 올리브 오일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팔로 팔은 20번 여기 20번 손도 20번 50번 그거는 제가 정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때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주름살 생기는 것보다 귀찮은 거 내일 한다 그러지만 그 내일이 오늘이야. 그래갖고 제가 하거든요. 귀찮아도요. 그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옛날에도요.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그 여성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모든 분들이 일을 하시죠. 근데 이제 아 이렇게 항상 저는 많이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물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하루에 점심 먹을 시간만 빼놓고는 항상 움직이거든요. 물론 바쁘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올리브 오일을 그 맨 처음에 사용하게 된 거는요. 저희 애가요 하루는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올리브 오일을 이거를 저기 써가지고 클리싱 크림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요. 제가 그 올리브 오일 많이 나오는 나라 이런데 그런 분들 뭐 여기 이거에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걸로 뭐 머리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근데 진짜 피부들이 곱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리브 오일로 제가 이 마사지를 하는 그거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뭐 피부를 남한테 내세울 정도로 그렇게 곱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얼굴에 저는 손을 절대로 안 대요. 물론 못생겨갖고 그 옛날에 제가 그 어릴 때는 아이만 못생겨갖고 그 뭐 어디 그 남자친구라 그러지만 그냥 남자친구죠. 그 무슨 이상한 저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갔는데 뭐 자기 친척들이 절 보고 아니 뭐 걔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제가 옛날에 눈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아니 걔는 뭐 눈만 둥그랗게 커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냐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저를 우리 친구가 항상 너는 못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저는 원래 코도 못생기고 맨날 납작거리고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저는 그랬지만 절대로 저는 얼굴에 손은 안 대요.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 또 어떤 분이 아 피곤할 때 무슨 뭐 아 비타민 뭐 이런 거 뭐 주사도 맞고 뭐 이러면 괜찮다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아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그 이제 아, 그, 아니, 밥 씨는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아, 고운지, 아, 그거를 제가 몇 번 그 댓글로 제가 그 문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자기 전에는 꼭 피부를 깨끗이 한다고요. 왜냐면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피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피부가 두껍잖아요.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두꺼워지면 각질이 생겨서 각질이 생기면 그게 주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부를 항상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그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닉 워터 스킨 그거를 바를 때 몇 번을 덧바르면서 얼굴을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50번 그 다음에 또 그 목이 있잖아요. 그죠? 목. 그 목을 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선수같이 됐어요. 50번.
50번, 50번, 150번. 아, 물론 150번만 하잖아요. 제가 올리브 할, 오일 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스킨 바를 때도 또 그렇고, 아,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이제 기초 화장 할 때 그렇고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런 덕이 있나요? 제가 언젠가 그 어디 다른 나라 갈 때 그 이제 어떤 분이 그 이제 우연이요. 제가 아는 분이 제 옆에 탄 거예요, 비행기에.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 팔이 아니 팔이 어떻게 검은 점 하나도 없이 이러냐고. 아, 그 나이에 막 검은 점도 생기고. 근데 전 진짜 검은 점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 올리브 오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또 수다를 그 블라블라 블라블라 그 블라블라는 제가 그 영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요. 그냥 그 목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거. 그래서 그 이제 오늘 블라블라 한 것 중에 포인트는 피부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지 각질이 안 생기고 주름살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맨 피부를 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땡기니까.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하면서 하고, 물론 스킨을 스킨 로션 바를 때 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목욕하고 나오면은 피부가 야들야들해 보이는 게 물을 많이 먹은 피부. 그래서 그 스킨 로션을 몇 번이고 더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그러니까 두드리니까요. 여기에서 제가 무서워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이렇게 그 유튜브 하느라고 그냥 유튜브 뭐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잖아요. 밤낮이 바뀌어갖고 저는 정말 8시면은 저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고 앉아서 뉴스 보고 제 좋아하는 채널 보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지니까 아 정말 피부도 엉망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올리브 오일을 아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네요. 감사합니다.